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부패 공익 신고를 분석해 봤더니 보조금 부정수급이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로 직원을 늘려 보조금을 타내거나 실제로는 사업장을 가동하면서 휴업한 것처럼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A 업체. 하지만 이 업체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4억 2천만 원이 환수 결정됐고, 해당 신고자는 4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 안경 정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겐 포상금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모두 부패, 공익 신고로 보상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패,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이 신청된 건 모두 346건. 보상금은 무려 23억 원이 넘습니다. 부패 공익 신고 5건 중한 건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기초 생계비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휴업해야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고도 직원들을 계속 출근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패 공익 침해 행위 적발에 대한 신고는 부정 이익 환수로 이어졌습니다. 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약 220억 원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부패 공익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향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